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아! 무료가 많죠? 공짜 많죠? 공짜? 느껴본 적 없어요? 공기는 뭐 여기나 저기다. 아까 인터넷에 오신 분만 조금 좀 뭐 하시는데? 빨리 이리 와.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지나면서 그런데 이게 검은 얼음이죠. 검은 얼음은 해발 456m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삼나무가 보이는데 중간경이 세게 있잖아요. 소나무, 편백나무, 황수리나무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삼나무 한번 쭉 보세요. 좋죠? 보기 좋죠? 네. 건강하게 보이죠? 네. 외형은 건강하게 보입니다. 쭉은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다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오기는 사진 잘 나오시죠? 네. 선명하죠. 이런 내용 날씨가 오히려 사진이 더 잘 같더라고요. 자, 이게 여기 옥수수 사진.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 탐방할 때 이 산수국이 우리들에게 주는 단어는 두 글자 뭐라고요? 배려. 이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탐방할 때 오늘의 탐방은 더욱더 우리의 추억 속에 오래오래 남는 탐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리면 여기 국가지정번호라고 있죠. 이런 거 간혹 보이죠. 네. 산조하시는 분들은 다 이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뭘까? 이게 뭐예요? 위치는 위치죠. 이게 도로명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 있는 도로명 주소인데
예, 다. 그래서 자, 여기 보이는 조그만 건물이 화장실입니다. 다녀오실 분들은 자연스럽게 다녀오시면 됩니다. 자, 이게 검은 오름의 가장 높은 해발 456m 일룡입니다. 일룡인데 검은 오름은 이제 원형으로 만들어졌는데 봉우리가 모두 9개나 있거든요. 봉우리가 9개가 있다는 얘기는 이곳에 수차례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저 거주를 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학자들은 거미줄이 있어요. 아, 그래? 어, 덥네. 빠져나가기도 할게요. 자, 이 밑으로 보시면 용암 협곡이 보입니다. 협곡. 협곡인데 우리가 볼 때는 동굴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졌어요. 용암이 흘러가다가 침식작용에 의해서 옆에 있는 암석들이 무너져버리죠. 그래서 용암 붕괴도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정 부분 가보시면 반듯한 곳과 이게 무너져 있는 곳이 용암 협곡과 붕괴도랑 같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도 보이고요. 제가 좀 여기 조심하십시오. 뭔 소리가 들려? 노루가 당기는 소리.
사진도 찍으시고 가요? 막 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제 사진도 찍으시고 이제 추억거리를 만들고 가요. 그리고 제주도의 훌륭한 다양한 일상을 보고, 이거를 여러분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인정한 국민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유튜브 하시는 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전, 이보다 앞서. 그 신 앞에 고개를 숙이시오. 거리는 속도 납니다. 내려오시면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이죠. 왜 시원한 바람이 나올까요? 말 그대로 신이 바람을 콧바람 쉬는 거예요. 여기 밑에는 동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말이 그런 게 이제 정령이에요. 정령 신이요, 신.
열매입니다. 열매가 이제 벌어지면 까맣게 돼요. 먹어봐. 젖소 냄새 난다. 이제 이쪽 방향으로 왔는데 이제 거의 조심하세요. 찍었다가 너무 큰일 납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부피 생장을 계속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커지면 2, 3년에 한 번씩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자연에서는 그러겠습니다. 네, 깊이가 가늠을 잘 못하고 있죠, 우리가. 소나무 숲인데 소나무는 10대가 된 겁니다. 10대고 이 밑에는 동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뛸 거예요. 바로 하게 들어가요. 재미있는 좀 습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 그러겠다. 대게 동물이 네, 그래서 햇빛을 많이 계속 올라와야 되니까. 예전에 카레리스에 갔는데 바다가 비코스로 잠시 올라갔거든요. 딱 올라가는 고기 드는 순간 그 앞에 살모사가 딱 자리고 있어. 이렇게 딱 쳤거든요. 쳤는데 가서 일부러 나뭇가지 뺏겼어.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뱀이 날아요.
120m까지 들어가는 역할을 해요. 지하수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튜코어를 해서 물을 끌어올려요. 그 끌어올린 물이 뭐예요? 한라산이죠? 한라산이 있어요. 한라산에 물이 가득 보이면 밑으로부터 쭉 올라오는 걸 느껴보세요.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해주실래요? 울림이 있죠? 네. 계속 울림이 있잖아요. 이게 동굴이 있는. 어이, 그만하세요. 이제 떨어진 물이. 시야 삼다수관에서 나와야 되나? 18년 후에? 네, 18년 후에.
그 거리가 2.5km 정도 된다는데 동굴을 길이로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닫힌 구조가 있으면 2층 구조라고 그러죠.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갈래가 있으면 그걸 다 제재. 그래서 거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그걸 보면 지금 있죠. 또 엄청 엄청 올려놨죠. 무것들이 모두 용암에 한번 흘러갈 때마다 양성을 만들고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다. 치는 거 뭐 커피분데 다 찍어드립니다. 사진 가져가세요. 여기 밑에 가져가서 사진 찍는데 저기 올라가면 돼.